조진웅이 어렵고 힘든 캐릭터를 결국 성공해낸 소감을 전했다. 27일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대장 김창수, 이원태 감독 언론 시사회에서 조진웅은 따라 연기를 하는 것도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실제로는 어떻게 견디셨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다. 고 말했다. 이번 영화에서 조진웅은 평범한 청년에서 감옥 안죄수들의 대장으로 성장해가는 김창수, 즉 백범 김구 선생의 청년 시절을 연기했다. 조진웅은 뭐 한국 배우로서 할 짓 했다. 실제로도 상당히 거부셨다고 하는데 할 만한 배우가 많이 없었던 것 아닐까 싶기도 하다. 충무로가 나름 가성비가 괜찮은데 다들 안 하겠다고 했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든 하게 됐다 며 겸손 섞인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외모가 비슷하다기보다도 그냥 이번 작품을 하면서 배우로 살아가길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성정이라는 것을 배운다. 나에게 참 없는 성정이 대장 김창수 속에 김창수가 갖고 있는 것이라 많이 배운 것 같다. 고 밝혔다. 또 내가 의지가 박약이다 싶을 정도로 없다. 그것을 캐릭터에게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물론 이 시기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정말 많이 배웠다. 고 강조했다. 대장 김창수는 1896년 명성황후 시혜범을 죽이고 사형선고를 받은 청년 김창수가 인천 감옥소의 조선인들 사이에서 대장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감동 실화다. 10월 19일 개봉한다. 조연경 기자 초 yongyong@joins.com 사진은 김민규 기자, 연결된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